자, 제주스님 히어리 어떻습니다? 그럼 이제 오겠죠. 뭐 근데 그 제가 혼자 찍은 영상 있죠. 거기 댓글의 반응이 제주스에게 쌍욕을 하는 내가 그 예상이 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뭐 아예 기대가 안 되는 그림은 아니죠. 그리고 그 얘기도 많이 하던데. 뭐요? 시즌 4골을 넣는 라카제트를 8골로 넣는 제주스로 교환한 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냐. 두 배야. 그래. 없는 거보다 나. 네. 그리고 뭐 약간 나는 전술적인 어떤 그 구현해내는 능력이 라카제트보다 제주스가 낫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 너가 그래. 라카제트로 고평가해서 그런 거 아니야. 김상식 감독 얘기하는 것처럼. 편집해주세요. 네. 편집입니다. 네. 여론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얼마 전에 지인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네. 아, 이제 좀.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아니, 전북이랑 일을 이제 그만하게 되는 거냐. 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네. 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 전북이랑 일을 계속 하고 싶은가 보죠? 네? 계속 하고 싶죠. 회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닌가요? 그거 내가 뭐 우리가 떼는 거 있나 다 너한테 주는데? 그 기대 득점이 좋더라고요. 제주스가. 네. 네. 그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을 쭉 보면은 사실 이 선수가 자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 거냐. 내정지였어요. 내정지 와가지고. 네. 네. 자 제주스가 지금 제가 댓글 얘기를 왜 했냐면 대부분의 팬분들이 아니 그리고 맨시티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스날 팬들도 걱정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선수의 빅찬 스미스. 아 그렇죠. 빅찬 스미스.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날려먹는다는 걸 알아. 이 선수가 움직임이 좋고 다양한 포지션 소화하고 그리고 압박 좋고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꽤 오랫동안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이 결정력 이걸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도대체 결정력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상대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그 팀 이외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로 날려먹는지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건 맨시티 팬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에이. 그런데 다른 팀들의 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수치로 나도 사실 이렇게 수치로 이 환산한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한번 우리가 찾아봤어요. 네.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빅찬 스미스가 있었고 그리고 골과 기대 득점 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나. 일단은 기대 득점을 먼저 보면은 사실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높았었던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게 대척점에 있는 게 소니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기록도 이따가 저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 훨씬 더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 아니에요. 근데 제주스는 이제 반대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좀 절정에 달했었던 게 2018, 2019 그리고 2019, 2020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보세요. 19, 20 시즌에 기대 득점이 21.0인데 실제 골이 14골이야. 근데 만약에 20골을 넣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제주스가 만약에 이 시즌에 그럼 상관없어. 그러니까 기대 득점이랑 골값이 퉁이다. 그런 문제 없어요. 왜냐면 레반도프스키든 살라 같은 선수들도 기대 득점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그래. 슈팅률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봐봐. 이 XG가 21이야. 근데 실제 골이 14골 아니야? 그럼 7골을 날려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개쌍욕 박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제 형이 욕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시 팬분들이 제주스가 나갔을 때 잘 되길 기원하나? 아쉽진 않다. 이런 느낌을 네.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막 그런 유머 중에 그런 댓글도 있던데요. 뭐죠? 이제 드디어 좋은 미드필더를 만나서 좋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겠구나. 아, 제주스가? 네. 케빈 데브라이너의 패스는 너무 셌으니까. 네, 그래서 네. 같은 근본 이제 외대고로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네. 케빈 데브라이너 패스 너무 세게 해. 솔직히 진짜 너무 세게 해. 지랄하지 마. 너무 세게 해.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저 뭐야 메일풋볼에 네. 비정상 축구회담을 하다가 벨기에 분을 만났어요. 네. 안톤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는 완전 벨기에 국민적인 영웅이래. 네. 그 다음에 쿠르투아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서 가장 걱정되는 선수가 누구냐. 네. 누구 얘기했을 것 같아요? 루카쿠. 루카쿠랑 아자르 얘기하더라고. 아, 예. 그래. 네. 근데 케빈 데브라이너 거기서 얘기했어. 그 선수 발에 레이저 달린 것 같다. 패스를. 너무 세게 해서 문제다. 네. 아, 세게 해서 문제긴 한데 그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문제는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퀄리티가 낮은 패스가 들어가면 제주스가 잘 넣을 수 있어. 오히려 역으로.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거네. 어쨌든 올 거니까. 네. 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주스가 이 정도의 기대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그럼 아스날에 그 제주스가 프리미어리그 입성한 이후에 있었던 그 스트라이커들, 좀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공격수라고 할 수 없는 선수들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뭐 페페 이런 선수 뺐어요. 그러니까 측면 선수 그 당연히 빼야죠. 아니 네. 측면이라서 빼는 게 아니야. 원래 빼야 돼. 네네네. 네. 그래서 뺐어요. 네. 벌써 화나셨나요? 예. 네. 아 예. 페페 얘기하니까 빡치는데요. 네네. 이 선수들을 왜 이게 나열을 했냐면 이 선수들보다 제주스가 나은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이 선수들보다 제주스가 안 좋다. 그럼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뭐 스탯이 다는 아니니까 네. 참고 정도로 오케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라카제트를 먼저 보면은 라카제트는 제주스보다 한 시즌 더 늦게 왔습니다. 네. 리옹에서 늦게 왔고 올 시즌까지 기록을 보면 이제 지난 시즌이니까 21, 22 시즌 처참했죠. 그랬죠. 네 골. 그중에 PK가 두 개야. 그 기대 득점은 7.63. 그러니까 이 선수 얘가 9번의 조주를 깼냐고. 못 깼죠. 뭐 이건 못 깬 거야. 근데 이제 그 전 시즌 쭉 보면은 그래도 네 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은 넣었어요. 근데 얘 되게 이적료도 비쌌어. 그런 거 생각하면 아 뭐
간 선수 리용이 잘하겠죠. 네. 네. 아니 그래도 내가 리용에서 데려올 때 나빌 패키를 데려오고 싶었다고. 근데 패키는 그때 항상 메디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잘 뛰잖아. 아 잘했죠. 그래 베티스. 베티스가 이제 잘하는데 네. 근데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 데려왔을 때 만약에 봐봐 패키르를 원했어. 근데 패키르가 왔어. 근데 맨날 부상으로 못 나와. 네. 그럼 어차피 또 욕했을 거 아니야. 나 부상당한 선수한테 욕 안 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이것도 편집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너 부상당한 선수한테 욕하죠? 안 하죠. 하는 거 같은데. 안 해요. 솔직히 맨날 누워 있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거 네. 이거 저는 디아비 이후에 네. 그 안 됐어서 부상당한 선수한테 욕 안 합니다. 아, 예. 네. 제가 오늘 좀 경솔한 발언을 많이 하네요. 네. 좋아요. 너 원래 캐릭터가 경솔한 캐릭터인데. 라카제트. 네. 지난 시즌에 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정말 안 좋았고. 네. 오바메양은 사실 잘했죠. 그렇죠. 네, 오바메양은 잘했죠. 마지막에 나가기 직전에 몇 번 말고는 전체적으로 가보면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 이 라카제트랑 마찬가지로 오바메양도 2021-2022 시즌이 안 좋았지. 근데 그 전 시즌도 이제 득점 10개 하고 이제 이러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선수 득점왕을 했잖아요. 그래. 그리고 그게 절정이었던 게 하필 딱 제주스가 제일 기대 득점이 안 좋았었던 그 시즌. 오바메양은 그 시즌에 16개의 기대 득점이 있었는데 22골을 넣었습니다. 이거 6개를 더 넣은 거 아니야? 네, 이거는 마이너스 5.65가 나왔습니다. 네. 이 시즌에 오바메양은 못 넣을 골도 좀 많이 넣어줬다. 가보면 막판 말고는 골 넣을 만큼 넣었어.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별로 나쁜 감정 없어. 그러니까 가서 잘해라 그냥 그래. 이거 아니에요? 바르셀로나에서 잘하겠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니까. 네. 네. 후반기는 어쨌든 네. 꽤 괜찮아. 가본 국기도 다 줬어. 아, 이 양식 했지? 네, 이 양식을 했어요. 네. 그리고 티셔츠랑 반바지도 주려고 그랬는데 영준이 안 맞는데. 아, 사이즈가 안 맞죠. 네. 형 뭐 거의 미디움인데. 난 스몰 미디움이고 영종 이제 3X라 입어 있잖아. 그래 영종 싫어해요. 영종 115 입어. 네네. 네. 그 내가 얘기해 준 거잖아요. 맞아요. 형이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한테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그 되게 옛날 영상이에요. 그거 히든 풋볼에 그때 영종 형이 진짜로 약간 빡쳤었거든. 그래. 어쨌든 네. 네. 영종. 네. 네. 그래 오바메양은 잘했고요. 뭐 웰백은 뭐 네.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나. 웰백은 어때? 웰백은 보면은 일단 득점 자체가 적어가지고 네. 비교하기가 네. 좀 그래요. 그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이 높았었던 유일한 시즌이 1819거든요. 네, 근데 다섯 골이잖아. 다섯 골이 아니에요. 득점 1. 아아아아 1 득점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기대 네. 득점이 0.7. 그래 필요 없어. 네. 그리고 그 다음 지루 같은 기간에 지루도 보면 근데 지루가 16-17 시즌에 12개 넣었거든요. 근데 기대 득점 7개 그래. 넣었어요. 네. 아, 지루는 좋은 공격수라니까 이 선수를 주전으로 쓰기가 애매한 거지. 느려서 괜찮은 공격수야. 맞아요. 네. 네, 자 어쨌건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 제주스가 이거보다 나은 거 아니야?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높았었던 시즌은 없어요. 제주스 한 시즌도 없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0점 소수점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없어요. 일단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의 얘기는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은 거 같아요. 그래. 아니 맞잖아. 체감이 그래. 이게 체감이야. 체감. 그리고 이제 이선 그래 라카제트 일단 두 배고 지난 시즌 아, 골이라도 많이 넣었잖아. 네 골 넣는 게 말이 돼. 그냥 피키가 두 골이라고 그럼 엑시 값이 의미가 없어. 오바메양이랑 라카제트 지난 시즌 득점 합한 게 제주스입니다. 그래. 근데 그거 있죠. 제주스 저 8골 중에 한 경기 네 골 넣은 경기 있어. 그거 내가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것도 약간 좀 그거야. 좀 보정해서 봐야 돼. 한 경기 네 골 넣은 게 어디예요? 라카제트 필드골 두 개인데. 그렇지. 예. 어째 제주스 이렇게 기대 득점 골 많이 넣는 거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 이거 뭐 역할만 잘해줘라. 네. 예. 그래서 하피냐를 데려와야 된다고. 하피냐는 골 좀 넣잖아. 근데 지켜봐야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제주스가 프리미어리그 입성한 이후에 분당 득점률이거든요. 근데 분당 득점률은 좋아. 7위야 전체. 그 1617부터 쭉. 그래? 아니 이게 근데 그게 있잖아. 뛴 시간이 그 주전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 아 근데 그 뛴 시간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이제 뭐 호날두는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좀 했는데 이제 쭉 보잖아요. 그러면 제주스가 그래도 9,300분 뛰면서 58골 분당 그러니까 160분당 한 골씩을 넣었어요. 이제 한 두 경기 한 골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냐? 그럼 뭐 사실 뭔 일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 이제 환절기 아니겠습니까? 아 예. 환절기야? 장마 아니야 지금? 아니 더워진 날씨잖아. 아 네. 습해지는. 어 예. 저 코에서 좀 문제가. 네. 쉽지 않네요. 아 네. 네. 아, 자 그래서 어쨌든 분당 득점률 이렇게 나와 있고 손흥민이 이제 10입니다 여기서. 아아아. 네. 손흥민 제주스보다 한 5천 분 정도를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어요. 이거 손흥민은 계속 주전으로 풀타임을 뛰 소화하는 선수고 제주스는 아구에로가 있을 때도 첫 시즌을 제외하면 이제 서브로 활약을 했던 선수니까. 그리고 이제 부상 당한 게 제주스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했죠. 그치. 맞아. 네.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기대 득점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제주스가 프리미어리그 입성한 이후에 기대 득점 대비 최고의 선수와 최악의 선수가 있는데 최고의 선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입니다. 25.86. 그래. 네, 대단했고 그 밑에 이제 해리케인 개 넣는다. 해리케인 있고 덕베 있고 뭐 마레즈 네. 뭐
이제 첼자르. 근데 맨시티 선수들이 많아. 어, 그래요. 어, 케빈 데브라이너나 그 리아드 마레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베르너. 예, 베르너 오케이. 예, 그리고 무페이. 무페이는 브라이튼 경기 브라이튼 분들 알아요. 많이 날려? 포인트는 있는데 네. 많이 날리고 그다음에 미카엘 안토니오. 미카란 근데 미카엘 안토니오는 나는 좀 그 봐주는 게 있다고 봐. 있어야 된다고 봐. 왜냐면 웨스트햄에서 대체제가 이런 말고는 없어요.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다음이 제주스입니다. 제주스고. 12.4. 그다음 누구냐? 그다음이 벤테케. 벤테케. 예. 이게 이제 스카이스포츠에서 이 기록을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대 득점 대비는 저희가 앞서서 스탯으로 쭉 읊어드린 것처럼 역시 제주스가 좀 활약상이 좋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 빅찬 스미스거든요. 네. 어, 최고의 빅찬 스미스가 나왔었던 게 미스터 빅찬 스미스였던 게 2019-2020 시즌이에요. 빅찬 스미스 24번에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이때 형철이가 중계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빅찬 스미스 월드클래스인 선수라고. 아 그래요? 네. 오, 아, 나 그, 그런 표현 처음 들어봤어. 실제 중계 때? 중계 때 그렇게 얘기했어. 빅찬 스미스 월드클래스다. 제가 예전에 그 표현을 쓴 거랑 비슷하군요. 뭐죠? 제가 차라놀로 선수는 참 독보적으로 못하네요. 내가 이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네. 독보적으로 폼이 안 좋다고 했는데. 조현이 형 그것도 있었어. 뭐요? 어,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한테 한 달 동안 인사이드 패스를 가르쳐도 저거보단 낫다고. 그거 파탈로 아니야? 전북 파탈로야. 어. ACL ESPN 중계에서 엠스플이었지. 그래 어. 그때 얘기했어. 저는 파타로 처음 보고 그 얘기했는데. 뭐라고? 이 선수는 패스를 못한다고 슈팅을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축구를 못하는 것 같다. 어, 네. 네. 좀 비슷한 맥락이죠. 주원이 형을 비슷하게 보면 안 되는데. 둘이 비슷해. 그때 당시는 네. 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좀 비슷하고. 둘이 술 한잔 할 겁니다 아마. 그래요? 네. 그렇게 막 그래 지금 그림이 다 그려졌는데 날짜 좀 픽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맞춰서 제가 휴가를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 이거는 기록으로 보더라도 제주스가 확실히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다. 저희가 말했을 때 빅찬 스미스가 많은 거 이거 슈팅 많이 때리면은 뭐 살라도 많아. 그렇지. 많은데 네. 근데 이제 2019-2020 시즌에 제주스가 몇 골을 넣었었는지를 보자면 14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대 득점 차이가 7개가 어.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그만큼 날린 것도 굉장히 많았다. 많다는 거지. 예. 이거는 감안하고 있어. 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잘할 것 같죠? 어. 난 잘할 것 같아요. 난 아르테타가 잘 써먹을 수 있다고 아니, 그리고 아르테타가 어쨌든 컨트롤 해본 선수잖아. 그러니까 안 해본 선수가 아니고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제주스를 데려오는 거라면 하피네가 영입이 돼야 된다고 봐. 아. 득점 분산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로마노가 얘기했던 것도 결국 제주스가 이적을 한 거에 있어서 에두랑 아르테타의 존재가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 기사에 따라서는 6개월 동안 공들였다는 얘기도 있어. 나는 그러면 어쨌든 아르테타가 본인의 플랜 안에 확실히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는 거니까 뭐 골 못 넣어서 빡쳐서 욕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어, 그럼 이제 욕할 때 언제 한번 제주스가 이제 스택이 쌓인다 그럼 지난번에 우리 축구 뒷담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용남이 그다음에 한현민 씨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민호를 좀 불러서 아 민호 네, 민호로 불러서 네, 민호 제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민호가 민호님이 기본적으로 좀 열정적인 선수를 좋아합니다. 아 왜냐면 형이랑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비슷한 거네. 그렇죠. 민호우도 열정가이기 때문에. 아 완전 열정맨이죠. 근데 제주스도 열정가이야. 불꽃 카리스마 아니야. 그래 그래 네.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나요? 아, 이거 상관없지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뭐, 난 안 했어. 네가 했지. 아, 아니, 네. 네, 저 아직 뵌 적이 없어가지고 예, 예, 예. 네, 이것도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네. 네. 난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얘는 그 빅찬 스미스가 10개 때까지는 제가 욕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뭐 제 어떤 그거를 어, 뭐 좀 예상하기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 한 골을 넣었어. 네. 그 경기에서. 근데 기대 득점이 4.74 네. 어, 이랬어. 그때가 생각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거 진짜 개빡치거든. 네, 네. 4대에 한 골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오픈 찬스 시 그래서 경기가 만약에 무승부야 그러면 어. 이제 빡치는 거지. 아니면 1대2 패배. 네. 어. 그럼 빡치죠. 네. 지켜봅시다, 여러분. 네. 이제 하여튼 오피셜만 남았다. 바모스.